안녕하십니까. 아는 사람에게 유명한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두어 달 전부터 이 스마트폰 짐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벤노커 3X 라이트 제품하고 오스모 모바일 3, 그 다음에 이거 지윤택의 스무스 Q2 이 제품을 몇 달 전부터 기다려 왔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두 가지 제품은 제가 많이 써봤고 요 제품에 대해서는 뭐 제가 영상을 후기가 있지만 뭐 아무튼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 어디나 다 붙어 있긴 하지만 본 제품은 개봉 후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좀 이해가 되네요. 어떤 제품들은 개봉 후 반품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아니 개봉을 했는데 상태가 안 좋으면 뭐 반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여기는 뜯었을 때, 아 내가 이걸 괜히 샀다 했을 때는 반품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교환이 안 되고. 어제 도착해서 바로 뜯어보고 싶었는데 조금 기다려봤어요. 자, 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요거를 개봉을 하면 박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 뭐 사용설명서 뭐 이런 정품 확인서 뭐 이런 거고요. 이건 뭐 요즘은 다 안 버리고 그대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이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얘도 접히죠. 이렇게 접히는데 삼각대를 빼고라도 얘는 접히지 않고 거의 비슷한 사이즈,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이런 형태로 슬라이딩으로 하고 잠그고, 그 다음에 핸드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충전용 케이블이나 이런 게 들어있지 않나 싶거든요. C타입 케이블로 하고 끈이라고 해야 되나? 스트랩. 일단 그렇다 치고, 개인적으로 이걸 마음에 들어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해요. 근데 신기한 게 여기에 마이크로 5핀 단자도 들어가 있고 충전도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네요. 요거는 유쾌한 생각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얘도 중심 잡는 게, 한번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딱 바로 잡네요. 그러고 나서 지윤택에 들어가면 이 앱이 있어서 근데 여기 폴더를 눌러서 스무스 Q2 그러면 커넥트 나우 누르면 연결, 그러면 지가 알아서 쌍으로 연결하기 누르면 됩니다. 뭐 엔터 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 네,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 것 중에 버텍스 모드가 제일 관심이 있고, 지금 제가 다른 걸 또 쓰고 있지만 일단 이게 되게 작은데 요 부분이 굉장히 묵직해요. 그리고 뭐 그립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좋게 제작이 됐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제가 진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별 쓸모는 뭐 개인적으로는 별 많이 쓰진 않겠지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버텍스 모드가. 지금 제가 해놓은 게 센터가 좀 안 맞아요. 안 맞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움직임이나 이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앱에 대해서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미니 삼각대를 꽂아놔야겠다. 요거는 요 앱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뭐 벤노나 지윤택이나 지금 나오는 그 이 짐벌이나 그런 거는 앱에서 제공하는 페이스 팔로우보다 되면 그런 팔로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거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뷰티 모드나 아니면 그 약간 뽀샤시하게 해주는 모드나 이런 것도 다 똑같고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회사께 좋다 나쁘다 이건 없는데, 뭐가 있냐면 요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로우 앵글을 잡고 여기에, 그러니까 완전히 꺾이면 여기에 닿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해서 이 상태에서 그 미니 그립이나 이런 걸 잡으면 상당히 로우 앵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요거 다음이 벤노고, 이제 오스모 모바일 같은 경우는 로우 앵글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로우 앵글 같은 경우는 애완견이나 뭐 저는 반려동물 별로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 로우 앵글로 찍었을 때가 상당히 좋은데 로우 앵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요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편하게 돼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질러봤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당분간은 사용을 할 거고요. 그 기존에 있는 제품은 잠시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빌려줬다 보니까
지금은 요 두 가지가 저한테 있습니다. 오늘은 스무스 Q2, Q2에 대해서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요걸로 이제 아이폰 11을 사려고 하는데 그거까지 사면 조금 더 다양하게 전문 카메라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큰 기대를 갖고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